to see. I drew a smile on my face to paper over me.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 세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공지능과 자바스크립트, 라이프 세이빙 AI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발표할 안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AI 트릭스라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병원 내 입원한 환자들의 어떤 급성, 위급한 질환들을 미리 예측해서 의료진한테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제 생긴 어떤 이제 그런 과정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의료도 광범위하고 뭐 인공지능도 광범위한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광범위하고 광범위해서 그리고 또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또 엄청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약간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깊이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깊은 어떤 내용의 어떤 그런 교환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이제 따로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좀 깊은 논의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션에서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란 분야 자체가 좀 약간 굉장히 생소한 분야잖아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야 뭐 사실 많이 들어서 좀 괜찮지만 의료라는 분야는 또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JS 컴프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관련 기술들 사실 저희는 뭐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뭐 고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것들만 좀 집중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이제 그냥 어떤 소프트웨어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고요. 일단은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짠 코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짠 코드가 생존율을 단 1%라도 올리는 데 기여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짠 코드는 100명 중에 한 명을 살리는 것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 과실로 연간 25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짠 코드가 이 의료 과실을 줄일 수 있어서 1%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럼 25만 명 중에 1년에 2,500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이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급성, 위급한 이제 그런 이제 질환들을 미리 예측해서 의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뭐 급성, 위급한 질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뭐 사망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정지,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셉시스라는 폐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면 조금 또 이게 뭐지?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셉시스, 폐혈증 똑같은 말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좀 흔한 이제 흔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물렸는데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든지 뭔가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뭐 영양제를 맞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이 다 폐혈증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폐혈증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급성 질환들 중에 가장 많은 사망과 비용을 좀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이고. 굉장히 좀 무서운 거는 1시간 이제 치료가 늦어질 때마다 이제 8%씩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50% 이상의 어떤 이제 병원의 사망이 셉시스, 폐혈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셉시스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직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셉시스에 대해서 좀 셉시스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이제 이 뭐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은 이래요. 그래서 뭔가 환자의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흔하게 재는 뭐 심박, 맥박, 뭐 혈압, 체온 이런 것들이랑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뭐 엑스레이, 뭐 CT, 뭐 아니면 처방,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모아서 어떤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넣으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4시간에서 뭐 24시간 사이에 이 사람이 뭐 사망이나 아니면은 폐혈증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대시보드에 보여주는 약간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루어진 그런 솔루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이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모탈리티는 사망인데 사망이 뭐 6시간 후에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됨 해서 이 위험하다 그래서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 이게 뭐 공식적인 어떤 5가지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충 이렇게 5가지 정도 나누면은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눴고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리파이닝 앤 모델 빌딩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막 모아요. 데이터를 막 모은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도 많고 쓰레기 데이터도 많고 좀 필요 없는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 프리프로세싱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사망을 예측한다. 그러면 아 사망이라는 건 굉장히 쉽겠구나. 그냥 사망은 사망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아웃컴을 정의하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는 이제 급성 사망을 예측할 거기 때문에 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아웃컴을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갈래로 좀 나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24시간 후에 이 환자가 사망을 한다라고 이제 이걸 예측하고 싶으면 만약에 25시간 후에 사망한 환자는 어떡하지? 23시간 후에 사망한 환자는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데이터랑 이제 씨름을 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머신러닝 리서치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 리파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 과정은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디플로이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모델을 어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흔히 생각하는 뭐 웹, 뭐 API, 뭐 REST API 이런 걸로 묶어서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도 많이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JS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웹 브라우저 상에서도 이제 모델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JS를 이용해서 어떤 웹 브라우저 위에다가 이제 디플로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과정에서 뭐 모델을 빠르게 하는 최적화나 아니면 뭐 경량화 이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 디플로이 과정에서 좀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하면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좀 주의를 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기로는 AI 모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AI 모델은 언제나 맞는 결과를 주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9%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명 중에 99명은 맞죠. 한 명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한 명이 틀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뱉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고 모델이 아웃풋이 나왔어요. 모델에서 뭐 결과가 나왔는데 아, 이 모델이 왜 이런 아웃풋을 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나 이런 고려를 잘 해야만 AI 모델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딥러닝 모델들의 단점이 이제 기존에 봤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예측을 하는데 기존에 못 봤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예측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런 이제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호랑이 사진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딥러닝 모델은 아 이거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뭐 고양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더라도 저희가 이제 모든 인풋, 가능한 인풋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잘못 동작하더라도 솔루션 단계에서 요거를 방어하는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로 얹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랜덤한 인풋 밸류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테스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보통은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랜덤한 인풋을 막 넣어서 어떤 인풋이 이 테스트를 페일리어 시키는지 과정을 찾는 테스팅을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을 하고 있고 뭐 밑에 보시는 JS 베리파이나 패스트 체크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것들 지원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내뱉었는데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이냐, 이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해석 가능한 모듈을 저희가 붙여서 이 모델을 분석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이 좀 더 이제 보기에 좀 직관적이실 텐데 어떤 이제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저희가 아, 이 사람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델에서는 만약에 이 두 사진을 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아,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이 모델이 잘 결과를 내뱉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 가능한 모듈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 이 부분 때문에 위험합니다 라고 주면은 아, 이 모델이 잘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블 모듈을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AI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프리터 모듈을 잘 붙여서 잘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굉장히 AI 모델을 잘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솔루션에 있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 셉시스 폐혈증이 있는 사람의 폐혈증의 리스크 스코어가 높아야 된다. 이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폐혈증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랩 블러드 컬처라는 이제 피처인데 이게 0.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코드를 주게 되면은 이 블러드 컬처가 0.3 이상이고 나머지 값은 전부 다 랜덤으로 넣는 이제 그런 레코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 테스트의 수행 결과는 무조건 뭐 스코어가 0.2 이상이어야 된다. 이 블러드 컬처에 대한 뭐 어떤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팅을 넣음으로써 이제 모든 랜덤한 인풋 밸류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안전하게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모델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얹은 모델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실제 실 데이터랑 잘 연결시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이제 막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예측 스코어를 이제 칼큘레이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Node.js 같은 걸로 굉장히 이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Node.js는 이벤트 룹 기반의 비동기 처리를 지원을 하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가 막 들어오면은 이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리슨을 하고 있다가 어떤 걸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Node.js를 이용해서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데이터 플로우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뭐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확도나 정확성을 검사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파이콘에서 발표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래요. 병원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환자 정보가 들어오면은 급성질환 예측 솔루션에 들어가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대시보드에 보여주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문자를 보내주거나 전화를 해주거나 약간 이런 이제 간단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보시면은 이제 병원 왼쪽 위에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 데이터 들어오면은 저희 싱크로나이저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딕션 예측 그리고 의학 스코어 그리고 뭐 알람을 띄워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준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데이터를 백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다시 트레이닝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스케줄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모니터랑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이제 다 소개를 드리려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따가 이거 한 번 더 볼 텐데 그 이따가 조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랑 컨트롤러 부분은 저희가 이제 레디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디스 스트림으로부터 어떤 컨슘을 해갖고 이거를 스태츠D를 통해서 그라파나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라파나 화면인데 이제 뭐 메디컬 스코어가 언제 몇 개가 생성이 됐다 뭐 아니면은 EMR 데이터가 언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제 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검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랙을 통해서 뭔가 명령을 치게 되면은 뭐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시 돌린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Node.js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좀 해결이 되고요. 뭐 기타 뭐 저희가 파이썬이나 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레딩을 돌려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약간 그 서비스를 만드는데 약간 진짜 꽃 같은 부분이죠.
이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과정인데 요 과정이 프론트엔드가 사실 머신러닝이랑 큰 관련이 없지 않나? 라고 이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약간 그런 경험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델에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잘 보여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뱉는 결과는 저렇게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환자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0.01, 0.2, 0.03 이렇게 해서 뭐 수백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의사들은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이 환자가 뭐 0.01로만 위험한 건가 아닌 건가 아니면 원래 위험했던 환자인가 아닌가 아니면 갑자기 위험해진 환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의료진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약간 이런 화면이겠죠. 그래서 저 위에 0.01로에서 아래에 저거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론트엔드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모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를 굉장히 많이 그리게 돼서 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실제 그래프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종류의 그래프를 어떤 그 이 차트라는 이제 예제에서 좀 가져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측 스코어랑 실제로 아웃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망이랑 어땠는지 그리고 뭐 어떤 아웃컴이랑 어떤 그 인풋이랑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봄으로써 저희의 어떤 직관과 그리고 이 결과들을 계속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환자한테 전달될 때는 아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를 가슴을 부여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굉장히 계속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정말 이제 인공지능 제품 다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모델은 이게 실제로 서비스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잘 안 맞아요. 항상 틀려요. 진짜 항상 틀려요. 그래서 왜 잘 됐는데 항상 계속 틀려질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은 먼저 데이터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상이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2015년의 환자와 2019년의 환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까지 아닌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정확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셉시스 폐혈증을 예측해서 4시간 전에 예측해서 알려줬더니 의료진이 그걸 보고 먼저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을 하면은 이제 이 폐혈증이 나타나는 패턴 자체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약간 조금씩 이제 정확도를 잃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러닝을 하게 만들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셨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 요 트레이너라는 친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트레이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 엄청 대단한 녀석까지는 아니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9월 1일에 들어온 데이터, 9월 2일에 들어온 데이터 저렇게 데이터 쭉쭉 쌓여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처음에 뭐 버전 1 모델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9월 1일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넣었더니 뭐 버전 2가 나왔고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건 안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2일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걸 모아서 다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아 좀 더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아 그럼 이건 써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델이 트레이닝해서 주기적으로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병원들의 데이터랑 같이 이제 검증을 해서 이 병원의 데이터에만 이제 맞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프리미티브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JS 컴프니까 텐서플로우 JS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JS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파이썬 텐서플로우를 많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 자체는 파이썬 텐서플로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있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뭐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컨버트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브라우저나 Node.js 위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 J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튜토리얼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머신 러닝 하나도 모르더라도 가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있는 모델들을 뭐 러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있는 모델들을 다시 리트레이닝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머신 러닝을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들어가셔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예제가 많아요. 막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막 뭐 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데모가 많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머신러닝 모델을 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환자랑 의사랑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계속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화면인데,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실시간으로 어떤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기능이 필요하면은, 이 백엔드까지 갔다 오는 과정 자체가 일단 너무 느리고,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막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JS를 활용해서 브라우저 위로 직접 올리게 되면 어떤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니까 서버 로드가 줄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사실 이래서 저희가 좀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JS를 막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막 텐서플로우 API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조금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제품을 해보거나, 뭐 유명한 것들을 해보는 건 좀 괜찮은데, 실제로 이걸 막 프로덕션 직접 써본다, 여기까지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가 성숙하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텐서 스페이스 J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머신러닝 모델을 웹브라우저에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편하게 볼 수가 있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디버깅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거의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다시 좀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그러면 현재 어떤 이제 혁신을 가져오고 있냐, 사람을 살리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일단은 이제 몇 개의 병원들에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뭐 의료진이나 뭐 이런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에 도움을 줬다, 뭐 못 봤던 환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 뭐 아니면 내 일이 줄어서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었다, 잠자는 시간 1시간 늘었다, 막 이런 좋은 피드백이 많은데, 생존율을 높였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과학적인 검증과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는 생존율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할 거는, 이 AI 솔루션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떤 긴 기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많이 살려야겠죠. 좀 약간 오그라드는데 빨리 넘어가고, 기술적인 거를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예측하는 질환에 대한 확장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뭐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거에 관한 예측,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기술적인 챌린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머신러닝적인 것들로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백엔드에서 이 모든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도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텐서플로우 JS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텐서플로우 로우 API를 통해서 모바일에 올리거나, 약간 이런 과정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머신러닝 리서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발표를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의료 말고 이제 뭐 다른 것도 머신러닝 많이 할 게 있으니까,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못했던 혁신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 시간이 거의 딱 됐네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